안녕하세요.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사전 예약 플렉스하고 돌아왔습니다. 구매한 모델은 12.9인치 512GB 와이파이 모델입니다. 기존에 3세대 11인치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M1 칩, 미니 LED가 탑재된 좀 더 큰 화면으로 작업해보고자 구매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마침 저의 절친이 5세대 11인치 모델을 플렉스하여 두 모델 함께 언박싱하고 간단히 살펴볼게요. 짜잔!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.9인치 11인치 모델입니다. 먼저 12.9인치부터 빠르게 언박싱 해볼게요. 새것의 재질이 참 좋네요. 뚜껑을 열면 영롱한 프로 5세대 모델이 나옵니다. 패드 밑에는 설명서 박스, 20W USB-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이 작은 박스를 열면 역시나 설명서와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. 자, 가장 신나는 순간이죠. 본체 보호 스티커를 떼줍니다.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처음인데 너무너무 곱네요. 살짝 무게감 있는 색상이 마음에 쏙 듭니다. 12.9인치 정말 시원시원한 사이즈입니다. 사이드에는 자석 커넥터 및 버튼 등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눌러 사과 모양을 보고 자, 다음 11인치도 빠르게 언박싱 해볼게요. 이 모델도 스페이스 그레이 11인치입니다. 보호 스티커를 떼줍니다. 12.9인치와 면적만 다를 뿐 정말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. 카메라도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. 사이드엔 펜슬 자석 커넥터, 버튼들이 있습니다. 위아래엔 마이크, 스피커, C타입 단자가 있고요. 크, 애플 로고 멋있네요. 이렇게 5세대 두 가지 사이즈 언박싱 해보았고요. 크기 차이에 따른 면적을 제외하곤 외관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. 약간의 차이라면 12.9인치가 11인치보다 아주 약간 두께가 두껍습니다. 12.9인치 모델은 4세대 모델의 타이탄 케이스는 살짝 불편할 듯 하네요. 스피커 홀은 11인치가 더 적고 카메라는 두 모델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. 외관 카메라 화소는 동일합니다. 사이즈 느낌은 A4 용지를 두고 비교해볼 때 12.9인치는 세로가 약간 짧지만 대략 비슷한 사이즈입니다. 휴대성만을 놓고 볼 땐 11인치가 확실히 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은 3세대 11인치 실버 색상인데요. 이번에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매해보았는데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. 최근 출시된 화이트 매직 키보드는 밝은 실버 색상과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이번 5세대 12.9인치 모델에는 화면 전체 빛을 내는 백라이트 LCD가 아닌 촘촘한 LED가 부분적으로 밝히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입니다. 높은 색 제형과 명암 비, 리얼 블랙에 가까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경계 주변이 번진 것처럼 보이는 블루밍이라는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기에 언박싱 후 5세대 11인치와 함께 두고 불을 꺼보았습니다. 똑같이 밝기를 최대로 하고 카메라 노출을 올려서 촬영했는데요. 12.9인치의 글자 주변이 확실히 발광하긴 합니다. 대각선에서 촬영하면 글자 주변 발광이 더 잘 보입니다. 좌측은 노출을 더 준 이미지, 우측은 최대한 눈에 보이는 정도를 담으려 한 이미지인데요. 활자를 많이 다루는 분에겐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 환경을 깜깜하게 하고 밝기를 최대로 쓸 환경이 아닌 경우엔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HDR 영상을 재생해서 비교해보았는데요. 확실히 미니 LED 12.9인치 모델의 블랙 표현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. 굉장히 블랙에 가깝게 잘 나옵니다. 두 모델 다 화질은 좋아 보이나 블랙과 화이트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
그러나 밝은 환경에서는 큰 차이로 다가오진 않습니다. 사실 사전 예약하고 기다리면서 블루밍 현상에 대해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. 오히려 받아보니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선 블루밍보다는 외곽 베젤 밑에 그림자처럼 지는 녹태 현상이 더 거슬리더라고요. 처음에는 베젤이 약간 번진 듯한 이 느낌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적응이 되긴 합니다만 밝은 화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확실히 밝은 화면에서 더 티가 나고 다크 모드로 사용하시엔 조금 완화되어 보입니다. 저는 제품을 구매할 땐 내부의 발전된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관 디자인의 변화 역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미 아이패드 프로가 훌륭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4세대와 외관 디자인에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구매 재미가 떨어지는 제품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. 또한 스펙 역시 이미 4세대도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5세대 제품은 기존 사용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을 듯합니다. 그러나 저의 첫인상은 3세대 11인치에서 건너와서인지 일단 12.9인치에서 오는 시원함이 있었고요. 영상 감상과 이미지 작업을 주로 하는 저에겐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장점으로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. 특히 어두운 배경을 가진 어플들을 켰을 때 뭔가 선명한데?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. 아직 본격적인 작업은 못해봤지만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! 썬더볼트 USB가 얼마나 빠를지 궁금한데 이건 추후에 작업하며 써봐야겠네요. 자, 이렇게 간단히 아이패드 5세대를 언박싱해 보았는데요. 앞으로 이 아이와 여러 작업들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. 그럼 이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.